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필리핀의 대통령 한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뭐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어디까지 강력하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제목이 참 약간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The Punisher입니다. Punish라는 건 누구를 벌 주고 처벌하는 건데요. ER 붙은 걸 봤을 때 처벌자, 처결자 이런 사람이 되겠죠. 자, 바로 이분이신 것 같은데요. Rodrigo Duterte, the newly inaugurated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has made headlines for his controversial views on criminal punishment입니다. 자, 로드리고 두테르테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새로 이제 그 취임한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떤 기사, 그 머릿기사를 장식하신 이유가 for his controversial views. 약간의 이렇게 누구나 동의한다기보단 약간의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견해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견해일까요? On criminal punishment.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아, 이렇게 처벌하면 되겠다라고 모두가 합의된 것이 아니라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혹은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약간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Following Duterte's orders to target drug dealers and addicts, over 100 people have been killed by the police입니다. 자, 대통령의 그 어떤 명이 되겠죠.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서 그 누구를 이제 처벌하는 대상이냐면 드럭 딜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약 거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중독자들, 이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뭐 감옥에 갇히는 차원이 아니라 have been killed. They have been killed by the police. 그 경찰 그 공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Human rights groups have expressed deep concern over his radical actions, but Duterte, also known as the Punisher, remains unbothered. 자, 인권 단체들은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아주 심한 그런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radical actions, 아주 너무 좀 극단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 자신은요, 뭐 별명이 이제 심지어 퍼니셔가 되셨는데 이분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남아 계십니다. On July 9th, 8 people were killed in a drug raid totaling 110 crime-related deaths since Duterte was sworn into office just a week before. 자, 지난 7월 9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 8명의 사람들이 또 이제 어떤 작전을 통해서 사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토탈 110명의 범죄와 연관해서 사망에 이른 사람들의 숫자가 110명을 찍은 것이죠. 자, 이게 도대체 불과 언제냐면요.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에 sworn into office, 이제 선서를 하고 내가 대통령을 하겠습니다라고 취임을 한 이래로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110명이 사망한 것이죠. Officials have expressed no remorse whatsoever with Solicitor General Jose Calida saying it's not enough. 자, 그런데 정부 관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어떤 식으로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특별한 후회나 어떤 그런 왜 그랬지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Solicitor, 그 General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법무장관인데요. 호세 깔리다라는 이 법무장관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He reasons our villages are almost saturated with drugs. 자, 일단은 이제 이분의 논리를 들어보면요. 우리의 마을이 거의 이 마약으로 포화 상태일 아주 그냥 마약에 뒤덮여 있는 그런 곳이다. Known for his brash way with words, Duterte even encourages his citizens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자, 그의 이런 약간 조금 그 뭐랄까요? 말을 할 때 굉장히 그냥 거침없이 좀 성급하게 내뱉는 그런 말로 유명한데요. 이 대통령은 심지어 시민들에게 어떤
police officer라든지 어떤 집행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시민들에게 너네 직접 손으로 처리하려면 처리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encourage를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fearing for their lives, at least 952 drug users and pushers have turned themselves in. 자, 약간 공포스럽게 이렇게 얘들을 이렇게 잡아서 트랙다운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마약 관련 범죄자들이 스스로 자수를 하는 네, 몇 명이나 952명이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Human rights lawyer Jose Diogno feels that these state-sanctioned killings are spiraling out of control. 자, 인권 변호사인 호세 디오크노 씨는요, 이러한 국가에서 sanction, 승인을 한 어떤 뭐랄까 살인이라고 할까요? 나라에서 이렇게 이거 그래 죽여도 좋아 저런 사람들은 범죄자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 뭔가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통제를 벗어난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And he asked why Duterte has the authority to decide who deserves to die.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왜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누가 쟤는 죽을만 해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권한을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Echoing Diogno's concerns, human rights groups have called for an investigation into this spate of violence. 자, 이렇게 그 인권 변호사 호세 디오크노 씨의 그런 어떤 우려를 따라서 많은 그 인권 단체들은요, 지금 이렇게 폭력이 아주 물밀듯이 쏟아지는 이 순간에 아, 좀 조사가 필요하다. 이거는 뭔가 어떻게 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They argue that there is a better, more peaceful way to resolve such conflicts. 자, 이 인권단체와 이런 이 인권보호사 측의 이런 주장은요, 이것보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꼭 이 마약을 소탕할 수가 있는 것이냐, 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그리고 보다 평화로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정말 짧은 기간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The man was quite thoughtless and would often ask what questions, right? 자, 그 남자는 꽤나 상당히 생각이 좀 없어요. 깊이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what kind of questions would he ask?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이 중에서 골라보면 그렇죠. 뭔가 굉장히 좀 생각 없이 성급하게 내뱉는 말 이런 거를 brash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Number two, in Korea there was a of honey butter flavor snacks not too long ago. 불과 오래전이 아니에요. 상당히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불과 꽤 얼마 전에 허니버터 맛의 각종 과자들이 아주 봄물처럼 쏟아졌던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허니버터 뭐, 허니버터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를 그렇죠. A spate of 뭐뭐 아주 그냥 그게 범람하다, 넘쳐나다라고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좀 안 좋은 의미 없이 spate of violence라는 의미로 쓰였었죠. The government has blanked the use of force to stop the angry mob of protesters. 자, angry mob of protesters. 굉장히 성난 군중이 되겠죠. 뭔가 항의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권력을 승인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has sanctioned가 되겠습니다. Number four, she was filled with what for not visiting her grandparents more often.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좀 더 찾아뵐 걸. 그러지를 않았네 라는 것에 대한 후회가 되겠죠. 무엇에 대한 좀 깊은 후회와 회한을 얘기할 때 remorse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The candidate had some very radical opinions, but he still won in the end. 그 후보는 다소 굉장히 과격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침내 결국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왠지 누군가가 좀 연상이 되는 미국 대선의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